구독자분 오셨는데 한 번 더 오고요. 한 번 더 와요. 응. 한 번 더 오시고 저 일단 차에 좀 갔다 올 테니까 점점 일단 보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네. 근데 왜 이래 눈물이 날까? 왜 그럴까요? 왜 눈물이 나지? 서름이 많아? 내 서름 많지? 밥 앞이 말도 못 하고. 네. 이거 지금 어디 가서 저럴 거야? 내 팔자에 하지 말고 살아. 이만큼 살아봤으면 됐지. 그래도 편하게 살려고. 응? 마음 편하게. 편하게 내려야 돼. 안 그러면 내 몸이 아파. 내 몸이 안 아프면 내가 근심증을 갖고 살아야 돼. 진정열에? 응, 진정열에 때문에 가슴을 내가 갖고 살아야 돼. 맞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천생에 무슨 죄를 졌을까? 근데 친정이잖아. 친정이 친정비율이 세잖아. 친정비율이 세다 보니까 내 팔자하고 내가 안 짓고 갈 수는 없어. 아무리 내 서방이 잘한다 해도 내 사주파한테 내 서방이 내한테 해주면 감사하는 거고, 서방이 있어도 말 한마디 하면 친정 때문에 끌고 넘어가면 내가 서운한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신장이 신랑이 한 번씩 할 거? 그냥 그랬잖아. 네, 저도 신에게 대주적으로 말 안 하려고 그러고 신은 얘기를 안 하려고. 신랑도 그러니까. 승질 좀 급하지? 네, 승질. 좀 급하지? 그럼 이제 당신만 하면 좀 부자 됐어. 다 그래요. 그 사람은 원래가 돈이 없잖아. 손에 돈도 없고 열심히 사는 것 밖에 없는데 한 번씩 가다 그 사람 입에서 독살이 한 번씩 나와. 그것 때문에 내가 좀 화가 나고 사조심이 상해. 그 사람이 좀 많지만 친정에서만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금전만 하면 친정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나한테 와. 내가 무슨 죄 졌어? 업보야. 내 업보를 갖고 살아야지. 특히 내가 엄마한테 원망을 많이 하지. 조금 그랬어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친정 모친한테 원망을 많이 하지. 근데 지금 친정 모친이 많이 울고 계셔. 왜? 가슴이 안 왔잖아. 원앙이잖아. 조상의 원앙. 내 가슴에 여기 친정 모친을 안 입고 있잖아. 입고 있어? 못 입잖아. 왜? 원망도 하지 마. 친정 모친 때문에 내가 서러움도 있었고 내가 기대고도 있었고 모친을 쳐다보면 불쌍해. 가슴이 아파. 왜 저래 살았는고. 내 인생살 왜 이래 와지?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그쪽으로 왜 이사를 가면서 영도사람집 글로 이사를 이전을 했었지? 이사를 가는 집이 터가 좋아. 둘러보니까. 지금 앉아서 보니까 터도 좋고 이사는 저기 있잖아. 지금 바다를 끼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오장육부가 뭔가가 모르게 시원해. 응. 살 것 같아. 응. 시원하고 신랑이 뭐라 해도 이 속을 확 드러내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걱정이지. 신랑이 아플까 싶어서. 아니야? 진짜 그렇지. 하나 신랑한테는 그냥 바라는 것도 없고 아프지만 말고. 그러니까 내 신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지금은. 그렇지만 나이가 젊었을 때나 아우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보살님이 이 신랑한테 마음 내리기 언제인 줄 알아? 작년부터야. 아니야? 맞지? 작년부터 당신이 내 신랑이 불쌍하게 보였어. 예, 네, 맞아. 애처롭고. 미웠다가도 보고 있으면 불쌍하고. 시어머니를 믿대. 마음에 시어머니가 항상 재리가 있어. 네.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하고 조금 신랑하고 똑같다는 생각. 내가 왜 인생사 이렇게 살았는고. 그렇지만 모사님 하나의 뚝심은 있어. 인내도 있고 끈기도 있고. 근데 여기다 참는다고 가슴에 합병이 생겨서 그렇지. 항상 뇌졸중을 조심해. 다시 뇌졸중 들어와. 풍이라는 건 알지? 예. 머리서부터 들어와. 예.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당신은 오른쪽으로 오거든. 예. 그래서 조심을 하고 자궁을 가서 검사를 좀 해봐. 자궁이 한 번씩 우리 아기 아플걸? 앞전에 그랬어.
네. 그 치료 받았어? 예, 네, 치료 받았어. 치료 받고 그래도 좀 나서? 예, 괜찮아. 근데 거기 한 번씩 스트레스 삶아 와. 예, 맞아. 조금. 나 왠지 모르게. 여기가 모르게 무겁은지 예. 아니면 자궁 쪽으로 뭐 좀 찌대하다든지. 예, 맞아. 아랫배 쪽으로 같이 들어오거든. 예. 그게 뭐냐면 당신은 자궁을 하나 내가 가슴을 안 하라 했는데 자식은 예. 자식 가슴을 안 하라지. 한 명. 자식 가슴이 안 하라 했거든. 자식은 당신은 왜 그러냐면 내 자식을 가슴이 안 하지 않으면 안 돼. 먼저 보내야 돼. 그러니까는 낳지는 안 그러니까. 그렇지. 내리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낳아서는 당신은 힘들어. 왜 명하고 바꿔야 되니까.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명이 바뀌었다 하거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내 명이 안 돼. 짧아. 그래서 가는 명이니까 잘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궁이 앉아 있어. 그래서 한 번씩 힘들고 그러면 예, 그래서 좀 유리하고 재리고 예. 다리도 한 번씩 붙이고 모든 게 지금 한 번씩 올 거야. 예. 그리고 올해부터 가을 좀 동체 첫 달 내년부터 좀 건강 조심해. 아저씨도 혈압 조심하고 내가 아저씨 혈압 있다 싶다. 혈압이 있는데 한 번씩 가다가 하는 바람에 여기 목이 한 번씩 잡혀. 노동이 왜 이렇게 목 자체가 약해. 약해서 또 한 번씩 감도 지르잖아. 근데 요새 감 안 질러. 착해. 왜 착해지냐면 그 집에는 우리 조선여래가 옥대에서 단명도 하나 있지만 단명으로 간 분이 하나 계실 거야. 한 분 있을 거야? 아버지도 오빠도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단명으로 간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단명이 가신 분에서 그 집에 담배를 좀 많이 핀 분이 있어. 담배를 그러다 보니까 목으로 지금 자손이 내려와. 그래서 연기가 보이니까 담배겠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항상 조심을 시켜줘야 돼. 혈압으로 아니면 그분이 항상 이런 데가 아프고 그들이 몸이 아프다 이러는데 금전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뭐 그냥 너한테 안 빌리러 가면 되는 거고 열심히 살면 되지만 지금부터는 건강이야. 아니 잘못하면 아파. 특히 내년부터 건강을 좀 조심하시고 또 신경을 좀 쓰시고 속이 상한 마음 좀 언짢을 때는 바다를 쳐다보고 항상 넓은 마음으로 그냥 사람들도 주위에서 자기는 좋아하지만 사람을 가리감치 사귀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안 되잖아. 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해주도 내가 덕을 몰라. 나 당신 지금 이름도 몰라 생년월일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보이는 대로만 지금 답을 하는 건데 기답고 귀 좀 닫아. 기답고 올해는 무술가 지금 하나가 또 들어오는데 올해 내년 무술 하나 받고 몰라 금전이 들어오는 무술가 하나 들어오는데 어디서 금전이 들어올 때 있나? 뭐 지금 그냥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 집이 애기 아빠 명의로 돼 있어서 그게 이제 뭐 저희께 되는 거지 말아서 그렇지. 그 이제 그 문서가 하나 들어왔어. 그거는 내가 올해 받는 문서로. 올해 3월달, 4월달, 5월달 올해 받는 문서가 들어왔어. 거기 나중에 되면 거기 돈이 좀 된다. 앞으로는 좀 괜찮아 당연히. 3년 돼봐. 나도 이럴 때 있어. 그때까지 마음고생한 건 흘러버리고 자궁 때문에 살아왔잖아. 자식이 그렇지만 자식이 어디 누가 직장이 하나 들어오나요? 지금은 아직은 둘이 다 이제 그거라서 아직은 뚜렷한 직장은 없는데 아르바이트들 하고 그런 게 직장이 하나 들어와. 그래서 큰 아이가 지금 26살이니까 이제 올해 그거 군대가 마무리되면 직장이 언제 제대하는 거야? 군대를 지금 눈 때문에 그 아직 보류가 됐거든요. 한 6개월 검사를 하고 그때 확실히 일단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올해 지나면 그 직장이 취직이 하나 들어온다는 게 직장인데 네. 걔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운이 크게 없어. 네.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내년에 갔다 오고 28, 28 되면 얘는 직장은 무사하게 된다. 직장이 된다. 취직을 되는 대신에 엄마가 얘는 엄마가 빌어주는 게 사실이다. 자식이 왜냐면 내가 손 아픈 자식이다 그다. 작은 것보다는 좀 손 아픈 자식은 내가 많이 닦고 빌고 가야 돼. 사주팔자 걸 자식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된 경우에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돼. 희생을 하고. 그 업보야. 신랑도 희생이요. 자식도 희생이요. 내 시대 7년도 희생이요. 믿을 데가 없어. 미래가 기댈 없지. 데가 없어. 믿으니까. 근데 내가 독심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외로운 사주잖아. 외로우니까 나는 엄마한테 해주고 가야 돼. 내 사주팔잖아.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고 당신은 혼자서 주체라고 주체서 가고 친정열에 시댁열에 친정 시댁에 자궁에 똑같아. 당신이 가서 그렇게 해줘야 돼. 어디 기댈 것도 없고 하늘 아래 나밖에 없어. 누구 말 맞잖아. 내가 만약에 시집을 안 가서 뭐가 됐을 것 같아. 비분위가 되겠지. 혼자 살 수가 없어. 기분이 되겠지. 네. 그러면 늘 외로운 사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주고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병원을 안 가면 당신 누가 데리고 가서 마음도 없어. 그래요. 특히 아들만 둘이니까 몰라도. 양업계 짐이고 자신은 당신은 하나가 자신을 하나 떠나서 하나 가야 되고 당신 명이 가야 돼. 지금은 잘 양업계가 한 번씩 무겁고 아프지만 네. 육신을 건강을 조심하고 살아. 지금부터는 그리고 금전도 아등바등 하는 것 같아. 예, 해봤어도 안 되더라고요. 네. 아동바동 안 해도 되니까. 네. 아동바동 하지 말고, 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욕심이 네. 가는 대로만 살아. 그러면, 한 3년 있으면 당신 돈 들어와. 그 자리가 돈 돼. 돈도 되고, 그 자리 업이, 당신 그 시댁 업이 받은 게, 대지업을 받았거든? 네. 대지업은 집으로 들어오는 업이다. 그게 금전이다. 자궁의 금전이다. 그러니까 자궁 때문에 한번 가슴을 아플 일이 있을 거예요. 큰아들 때문에. 그렇지만 큰아들이 28, 29이 돼야 직장이 되고 네. 지금은 안 돼. 그런데 이 가슴에 좀 내려. 네, 큰아들, 병 만들지 말고. 큰아들이 어렸을 때 한번 아주 아기 때 죽는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막 있다가 겨우 살아나요. 그게 가슴 아픈 자식이잖아. 네. 나 그러잖아. 안지는 가슴 아픈 자식, 네, 손 아픈 자식. 작은 아들보다 그건 더해.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한 번씩 가다가 또 지갑이 닮아갖고 양육 때 오지 마. 양육 때도 있지. 그런데 잘했다. 지금부터는 건강. 마음도 좀 내리고 지금 이사간 자리 터다리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바다를 받아보고 내가 꿈에 소문도 한 번씩 할 거야. 꿈은 많이 꾸는데 잘 모르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 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집에 옛날에 친정열에 예. 할머니가 두 분이 있어. 예. 할머니가 한 분은 시준이야. 칠성 할머니야. 근데 그분을 안 받을 수 있는 게 칠성 바람이 세지. 그러니까 산신바람도 있고, 이거 집 산신바람도 있고, 칠성 바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모친열애가 그만큼 고달프게 되는 거야. 육신고로. 육신고가 뭐냐, 칠성고다. 내가 아무리 베풀고 빌고 두 손만 빌어도 자궁한테 가는 거야. 그 짐이 누구냐면 당신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많이 빌고 닦고 마음을 대본천왕이 지금 자리를 잡고 앉았으니까 어쨌든 그 바다를 보고 살려달라고 많이 빌어. 그러면 당신 몸도 덜 아파. 그리고 지금부터 올해 무술년, 내년 기해년, 그 다음에 경자년이야. 경자년 들어서면 당신 돈 들어와 괜찮아. 자궁도 괜찮고. 제가 조그맣게 가게 같은 걸 해도 지금은 올해는 보다는 네. 내년으로 해. 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작년부터 했잖아. 하려고 네. 네. 몇년 전이야 지금부터. 근데 해도 서뜻 겁이 나서 못 하잖아.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편의점을 한 8년 했었거든요. 8년 하고 이제 영도에서 이사 가면서 접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좀 이제 또 조금 조금 쉬고 네. 지금은 장사 운이 안 들어왔어. 그리고 지금은 솔직한 이야기를 편의점도 동선도 안 보게 다 앉았잖아. 점심 지금 뭐 해가 무엇이 할 거야? 지금은 당신 일단 건강부터 차리고 자궁부터 보내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내가 무엇을 장사를 할 것인가 이게 나온단 말이야. 요즘에 먹는 장사가 손에 빠졌어요. 전신마저 고깃집이야. 옷집도 천지만지래. 액세서리집 천지만지야. 전신은 부동산으로도 아니야. 돈 만족곳이 뭐겠어? 편의점? 동천하고 편의점이야. 한집걸로 편의점이지. 그러니까 그 귀한 돈 투자하지 말고 좀 생각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이 딱 내려면 당신 꿈에 손목 갈 거야. 엄마가 보일 거야 아마. 친정예령 모친이 보일 거라고 꿈에. 그때 판단 잘 내려. 내가 뭐를 할 수 친정 모친이 들어올 거야. 꿈에. 모친에서 딱 결정 내려줄 것이니까 원래 자꾸 모친이 보여서
몰라서 못 뽑았어. 모친이 자꾸 보여. 아, 그래요? 응. 엄마를, 저는 꿈에서는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응. 돌아가신 게 이제 1년 조금 넘으셨단 응. 말이에요. 요번에 볼 거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원래 꿈에 금방 돌아가시면 금방 안 들어와. 6개월에서 7년, 1년, 그래가 들어오지. 그 이상은 조금 더 있어야 돼. 모친 일에 아직까지는, 좀 더 있어. 머리가 아직까지 해탈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어. 이번에 좀 더 있으면 들어오면, 내가 결정이 딱 내리질 거야. 장사도. 그리고 내년부터. 손이 부지런한 손이 돼가지고 돈 없이 후보사로. 돈에 뽑아졌던데, 뭘 그래. 돈에 뽑아졌지. 인간도 뽑아졌지.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이럴 거야? 그런 말을 잘 못하겠어.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속에 있는 걸 확 말을 못하잖아. 네. 그리고 혹시나 친정식구나, 그쪽에 일이 있을 때, 나 절대 이제 신경 안 쓴다. 마음 안 쓴다. 자기들은 자기 좋을 때 좋은 거니까, 안 좋은 건 안 준다. 그래도 또 사람이. 아마 남동생이 돈 때문에 좀 올 거야. 글쎄,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어. 남동생이 자꾸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돈벌이 하지 말고. 당신 돈을 가져가면 너무 돈이야. 그쵸. 내 돈 안 돼. 서서 주고 앉아서 받을래? 앉아서 주고 서서 받을래요? 그래도 돈 주란 말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거를 꼬분거리고 살아. 버싱한 것도 없는데 날리지 말고. 알았어요? 그러고,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건강 좀 챙기고 내년부터는 장사가 들어올 거예요. 운도 좀 들어오고. 그럼 큰아들나 아들들이 실은 궁금하거든요. 작은아이하고 큰아이하고. 작은아이는 차라리 딸로 태어나서 더 좋았던 애다. 저한테는 솔직히 걔네들이 컸지만 살아가는 희망이 그러니까. 예, 전 그게 법이잖아. 예, 예. 당신은 당신 신랑하고 벌써 헤어지고 싶지만 자궁들 보고 있었잖아. 예, 뭐 성재 그 비운 맞춘다고 고생했잖아. 예. 요즘 이제 아이씨가 장군들도 괜찮아. 많이 누그러졌잖아. 예, 성재. 그래, 그 정도 누그러졌으면 됐고, 아들들도 지금 내가 그러잖아. 군대 아직 안 갔잖아. 예. 그러니까 내년. 군대 가면 내년이란 말이야. 예. 내년에 가잖아. 예. 내년에 가면 큰아들이 일곱, 28. 예. 돼야 제대하고, 29쯤 돼야 제대하잖아. 예. 그때 돼야 직장이 들어. 아직까지는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40번째로 장애를 가지라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 장애를 가지라 그랬어. 있는데 약간 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라 그랬어. 큰아들은 원래 장애 사주잖아. 장애 사주팔자에다가 걔 같은 경우는 소심하거든. 작은아는 좀 안 그래. 어디를 내놔도 걔는 지 맘대로. 정말 돌대나도 가는 산은 하지만 저 큰아들은 엄마가 항상 끼고 가야 되는 애 자식. 내가 그러자 비록 빌고 가라고. 그 자식은 왜냐면 모친 양비를 주면 안 돼. 엄마의 그걸 타고났기 때문에 엄마가 빌어줘 가야 돼. 그래, 걔는 엄마 중으로 비는 공덕으로 가는 애야. 그리고 걔 사주팔자는 어디를 가는 데는 눈도 하나 안 좋지만, 이 몸에도 내가 흉터를 가지고 가나. 그게 장애의 흉터거든. 그리고 걔가 죽다 살아야 되는 게 네 살에서 다섯 살이야. 아가야 돼. 그때 한번 내가 넘어가야 돼. 그러면서 지금도 걱정, 근심이 걔가 작은아보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고생한 보람은 있다. 내가 그랬지. 고생한 보람은 내년부터 들어오는 게 내년부터는 좀 많이 좋다. 지금 올해는 내가 건강만 좀 챙겨. 잘못하면 당신 넘어지면 누가 챙길 사람 있어? 그래서 요즘 좀 정신 챙기고 이제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렇지. 그리고 여 가슴도 좀 내려. 네. 심장병 올라 그래. 아파 죽겠어. 혈음도 그만 내리고. 이제 안 그래요. 열심히 살았잖아. 네. 열심히 사는 만큼 그때가 받아. 지금 괜찮아. 그리고 스승줄 좀 풀고 살아. 그럼 스승줄 푼다는 게 어떻게? 자, 친정열의 칠성을 조금 풀고 살았으면 좋겠어. 칠성 모신이 못 가고 계시니까. 네. 그거는 조생열이가 이제 조생 원앙이다. 우리가 이제 산 사람도 원앙, 죽는 사람도 원앙, 그런 게 이제 부모짝도 원앙, 형제짝도 원앙. 그게 내 원앙이 있어. 나한테 자꾸 끼고 도는 거는 원앙이다. 그 원앙이 전생을 뭔가 하면 내 모르게 자꾸 탄단 말이야. 그게 당신이 내 아픈 거야. 그 눈물도 나. 왠지 모르게 서름이 자꾸 나. 이 눈물이 글썽글썽거려. 왜? 그 눈물이 자꾸 내 눈물이 아니고 모친의 눈물이다. 칠성의 눈물이다. 그리고 이 집에는 할머니가 두 분이고 옛날에는 시준 할머니, 옛날에 산으로 보고 빌던 할머니가 있어. 그 할머니가 맹줄 주고 폭줄 주고 데려오는 할머니가 두 분을 지금 친정열에서는 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칠성 둘에 간 거야. 메디메디, 칠성 메디. 그렇게 가서 도상이 열이다. 그렇게 갔는데 도상을 많이 공덕을 많이 공덕이 많이 없어. 내가 노력하는 공덕이 이제 조상 공덕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조정도 많이 일어서 바로 직업으로 치십니다. 해주고도 하고 문을 열어두고 하시는 게 있잖아. 그리고 재수분도 들었고. 애들은 그대로 만약에 제가 가게 같은 걸 했을 때 큰아이나 애들을 저 데리고 해도 괜찮아. 몸만에 잘 맞아. 어, 그리고 큰하고 잘 맞아. 네, 조금 잘 맞아. 배가 좀 소심하고 꼼꼼하고. 예, 네, 좀 미운 데는 미운데. 한쪽 눈이 배가 신경을 많이 쓰면 한쪽 눈으로 가. 네, 눈이 엄청 아. 배가 한쪽 눈보다 이 눈 양쪽이 한쪽이 어찌 보면 많이 안 좋아. 눈 쪽에. 어, 그런 게 걔가 신경이 한쪽으로 몰리는 애거든. 예, 예. 그건 눈신경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해서 잘 빌고 가라고. 그래서 그 지금도 계속 그대를 눈 때문에 눈에 대해서 치료를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상담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조상님이랑 원양을 조금 잘 보내주시면 내 눈도 조금 많이 좋아져. 그리고 그 집에 저 청춘이 있어서 그래. 일찍. 어, 일찍 가신 거. 아버님이잖아? 아버님이 저 6살 때 들어가셨습니다. 아버님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그런 건데 해도 칠성이지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칠성을 타고난 자식이지, 그 자식은. 그러니까 잘하며 가는 사주팔자가 직장도 되지만 장사업도 있어. 잘하고 키워봐. 괜찮아. 돈도 있어. 아, 돈도 있어. 손에 돈 주고 태어났어 애가. 아. 애 손에 돈 주고 태어났어 가운데. 작은 아이는 그냥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대로 해. 걔는 지 하고 싶다는 뭐냐면 네. 안 돼. 그러니까 걔가 제가 지금까지 키우면서 실은 벌써 유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애는 성질이 또 확확 돌는데 얘는 한숨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얘가 유아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팍팍 하는 애한테는 뭐라 못하고 자꾸 엔드엔드만 호수로 사이가 안 좋아졌었거든요. 실은 그래갖고 너무 많이 이렇게 실은 한 2년 동안 이 친구 때문에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마음도 많이 졸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살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얘가 유효한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지가 받아들이게 불고 그게 속에 있으니까는 엄청 얘가 강한 애들이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얘를 보니까 제가 얘를 2년 동안 얘 힘든 걸 보면서 얘 때문에 힘든 걸 보면서 제가 진짜 마음을 많이 내려놨거든요. 실은 옛날에는 저도 성격 못 돼갖고 만약에 가게를 하고 있을 때 얘가 10시 반까지 엄마 가게 갈게요 그러면 10시 31분만 지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못 참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걸. 근데 그 저도 그런 좀 그게 있거든요.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늦든가 아니면 모르고 그럴까 봐 한번 와서 확인하고 다른 데 가서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승리를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네. 내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네. 남한테 실수 없고 네. 남한테 내가 보여주는 것보다 진실하게 살아왔고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예, 저는 내 자식이 나가서 정말로 내 자식이 나가서 남한테 요만한 소리도 듣는 것도 안 되고 정말 반듯하게 내 욕심이잖아. 그게 고전 욕심이야. 맞아, 그랬던 거.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나의 강압적이라서 얘한테 어마어마하게 상처가 됐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내려주고 좀 안아주고. 원래는 큰아들이 장남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집에 작은 아들이 장남 노릇을 하는 거랬어. 지금까지 그랬어. 마음적으로 지혜가 무슨 일에 있으면 자기 아빠가 뭐 안 좋아갖고 있으면 와서 따뜻거릴지도 알고 근데 2년을 겪으면서 큰아이하고 저하고 진짜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동안에 진짜 미안했다고 진짜 사죄하듯이 막 다듬고 다듬고 해갖고 급하게 이제 제자리로 조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자기 하는 대로 그냥 냅두세요. 냅두시면 지 혼자 판단 잘해. 아, 걔는 단호한 거는 단호하고 내가 결정한 거는 결정 다 하고 괜찮아. 냅두면 되고 내가 어찌 보면 엄마 성격을 좀 많이 닮았어. 맞아. 하나는 외가 닮고 하나는 친가 닮고. 맞아. 근데 이제 어찌 양쪽을 딱 벌리다 보면 작은 아들 믿음이 좀 많이 가지. 그렇지만 큰 아들은 한 번씩 가다 불을 가는 척 승질부리 때문에 한 번씩 화가 나고 짜증나지만 걔 더 건드리면 불난 집에 저 뭐 불 더 질러갈까 싶어서 말도 못 하잖아. 말 안 해. 심장만 벌렁벌렁거리지만 작은 아 쳐다보면 내가 믿고 말을 하는 거구나. 아, 제가 저렇구나. 저런 면을 나를 말아줄 수 있구나. 하는 게 그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친정이다, 하나는 실정 자식이기 때문에 양가 자식이니까 서로가 맞지를 안 하지. 그치? 큰 거는 욕심도 많아.
근데 작은 거는 그나마 내가 베푸는 척 하면서도 지 욕심을 갖고 가는 애고. 맞아. 걔는 밖에 나가서 절대 실수 안 해. 예. 그리고 그래. 눈이 좋아, 걔가. 걔가 눈,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 작은 애는. 너한테 실수 절대 안 해. 엄마 걱정하는 만큼도 안 하고, 얘가 끈기도 좋고, 인내도 좋지만, 아버지가 더 실정을 좀 잘 돼서 그렇지. 예. 다른 거는 그렇게 하나도 없어.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나 막, 이제 그래놓으니까는 막 지금도 걱정은 돼요. 좀만 나갔다 하면 혹시 또, 그거 옛날에. 안 해도 돼. 그냥. 사람은 바람이 한 번씩 치게 되면, 조상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한 번씩 자식한테 갈 수 있어. 그게 17, 18에 한 번씩 쳐. 예. 근데 그거는 좀 치고 넘어갔잖아. 예. 넘어가고 19대, 20살부터는 괜찮아. 애가 많이 안정이 됐는데, 형님하고 지하고 비교를 하니까 심지 나고 짜증이 나지만, 솔직히 말해서 부처님 작은 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해오지도 못해. 큰 아들은 어떻게 먹고 있어. 솔직히 큰 아들은 내가 솔직히 말해서 부자병한 자식이야. 부처님 그렇게 키웠잖아. 그렇게 키웠고 내 잘못이잖아. 그거 너한테 이야기할 거 없잖아. 그래, 작은 아들은 내가 큰 아들이 불쌍하다고 애처로 보니까, 피고 놀다 보니까 작은 아들은 맨날 뒷전이잖아. 네. 언니는 가만히 있어. 형님 어디 보면 그대로 같이 있어. 그런 식이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큰 아들한테 꼼짝을 못 하지만 작은 아들한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라. 내가 믿고. 근데 어쩌다 보면 개처럼 보면 눈물 나잖아. 네. 내가 왜 못 했을까? 지금 그 후회도 인정하잖아. 맞아, 2년 동안. 언제는 후회했어? 안 했잖아. 네 혼자 맨날 나가고 저 맨날 뭐 어떻게 나가서 잘못하고 사는가 싶어서. 안 그래. 작은 아들이 나가면 절대 실수 안 해. 그리고 걔 끈기 좋아. 예, 인내도 좋고. 예, 맞아. 그리고 주위에 인기도 좋아. 그리고 손에 걔는 재주가 좋아. 손재주가 좋아. 예, 예. 큰 아들은 돈을 지고 사놓고 집에게 모르나니까 그래. 그러니까 걔 양쪽을 좀 쓰기 편하다는 거야. 그럼 자기 나이는 지금 대학교 휴학기 내놓고 실은 놀고 있는데 이제 겨우 마음 잡아놓고 그래. 그냥 그걸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냥 지켜봐. 그냥 자기가 지켜보고 있어. 조금 있으면 지켜보면 올해 넘어가면 괜찮아. 지도 판단 내려. 그 솔직히 신랑은 이제 살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은 진짜 말씀대로 이혼하려고 생각했던 그래.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했어 뭐 하겠어요. 그래. 뭐 제가 다시 결혼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잘하잖아. 그 정도부터 이제 많이 바뀌었으면 됐지. 그렇죠. 그렇죠.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뭘 그래. 맞아. 이제 좀 근데 나도 이럴 때가 있다가 3년 지나봐 괜찮아. 그 집에 또 시아버지 자체가 승질이 그린 머리야. 네,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승질이 머리 뭐 어디 가서 버려? 시어머니 얼마나 고생했겠어. 네, 근데 그 시어머니 막 해대는 이렇게 막 해대시는 성격인데 저는 안 그렇잖아. 네, 근데 그래도 그 집에는 아들아들이야. 저 돌아가시 전까지. 어머니가? 맞아. 좀 유별스럽잖아. 예, 막둥이라 그래. 너무 오냐오냐. 유별스럽지만 며느리가 천포 사니까 그만큼 사는 거지 못 살아. 그 사람은 내 마누라 너무 좋고 너무 마누라 내가 갖고 살아라 사주팔자요. 머리에다가 가술 두 분을 쓰라는데 갓 두 분을 일부 종사하고 살잖아 당신 때문에. 어? 바람을 한번 피고 가슬 키고. 그거 모르고 하여튼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렇죠. 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도 도와서리 없이 천만 다행이다. 그래도 어쨌든 아들들이 편하겠다 지금. 저는 그걸로 됐어요. 근데 애들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저 채승이나 풀고 살아. 친정에. 특히 친정 열애 거. 친정 모친 거. 한 좀 풀어주고 살아. 어? 그럼 칠성을 푼다는 거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구슬하는 그렇죠. 그런 거. 저는 우리 법당에서는 굿 안 합니다. 여기서는 빌지도 안 합니다. 제 거 외에는 안 빕니다. 법당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좀 풀고 가세요. 친정 모친이 한이 많아. 자꾸 아파. 눈물 나서 못 보게 해서 울어. 예전에 같이 살 때도 저하고 엄마하고 제일 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과 저한테 너무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조상 원앙이잖아. 그 왜? 원앙이 못 가잖아. 조상이 왜? 내 자국을 자꾸 끼고 가니까. 불쌍다고. 내 니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기댈 곳은 당신밖에 없어. 맞아. 그러니까 그 불쌍한 엄마를 거두고 안 보내고 계시니까 자꾸 고초만 돌잖아. 근데 실은 딱 돌아가실 때는 좀 마음이 아 됐다 그랬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이 나요. 그렇지. 그게 모친이라잖아. 걸어오면서 예쁜 옷을 보니까는 저 우리 엄마 계셨어. 제가 그러잖아. 칠성을 품면서 어? 나는 보살의 무당이야. 솔직한 이야기로. 나는 무당이고 부채야.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 가면 당신 아프면 병원 의사 때 가지만 부실이라는 거는 무당한테 해야 되잖아. 그 조상을 보낼 때는 무당이야. 칠성 문 좀 문 안 열어주고 당신 같으면 가겠어? 안 못 가. 그럼 칠성 문을 열어줘야지. 그러면 친정이 친정 모친 풀어주라고, 하늘 풀어주라고. 그 한 맺힌 거, 이 맺힌 거,
이 저 당신이 실수 못 하잖아. 우리가 지금 무당한테 실어갖고 그렇죠. 모친을 바라볼 수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 편하게 자. 그러면서 당신의 큰 자궁 눈 빨리 낫고로 실상 빨리 풀어버려야 돼. 그래야 당신이 살아. 그리고 이 아픈 것도 좀 풀고 아프 죽겠어. 자궁도 좀 덜 내고 자궁도 좀 닦아내고 자궁도 아파 죽겠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대주 괜찮아 내년부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갈 데가 없어. 그